베트남 전쟁 당시 수많은 민간인들이 한국군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이미 여러 증언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불교계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베트남 피해 마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지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3차 간담회에서는 정부 주도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오갔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과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된 건 지난 1999년입니다. 그로부터 20년간 국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 피해 마을 교육 의료 지원과 위령비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교계 역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 2018년 희생자 추모제를 연대 이어 이듬해 베트남 현지를 찾아 참회 기도를 봉행하는 등 꾸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 차원의 지원은 미미합니다. 피해자들이 바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규명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베트남 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 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간담회에 이어 지난 22일 개최된 3차 간담회에선 베트남 피해 마을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지원으로는 수많은 피해 마을을 모두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장기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마을에 그게 학교를 지어주든 무슨 센터를 지어주든 단기적으로 끝나면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그 피해자분들의 마음에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정책을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짜서 이 피해 마을에 해야, 예, 그 진위가 전달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는 몇몇 13년 전 현지 언론에서도 세워진 푸엔성 한배 어떻게 평화공원 다뤘었고요. 살리기 사업과 그래서 하미 위령비 비는 이게 복원 논의 이 등이 하미 위령비가 제한됐습니다. 앞서 소개해서 이재정 의원은 특별법이 특별법 대한민국 제정은 군대에 여러 의한 우려에도 피해 지원에 대한 불구하고 필요성이 꼭 필요한 있다고 일이라며 많은 특별법이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대한민국 참전군인에 대한 희생정신과 명예를 실추하기 위한 법이 아니란 점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있었다면 그 역시 우리 국가의 책임인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법은 그 진상을 파악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는 다음 달 예정된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